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분 1초도 계획대로 사는 그런 남자입니다. 이런 플랫맨이랑은 좀 정반대로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유소정 역할을 맡았고요. 국정집에서 만났는데 여신이더라고요. 아, 예, 여신이죠. 예, 예. 여신과 인간과의 만남. 이렇게 귀여우신 분인 줄 몰랐거든요. 그 장난도 엄청 많고 정말 애교를 많이 지나시죠. 어떻게 해서 출연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캐릭터의 힘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소정의 캐릭터가 통통 튀고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끌렸던 부분도 있는데 선배님 느낌이더라고요. 네, 네. 시나리오 다 읽기도 전에 저 그러면 하고 싶다고. 소재랑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무엇보다도 성시흑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플랫맨의 주장 성시흑입니다. 굉장한 항상 그렇게 뛰어난 뭐 현장의 꽃은 여배우가 아니라 정재용 씨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저는 사실 처음에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은 일관되게 항상 귀여움으로 애드립도 엄청 많고요. 현장이 다른 영화보다 훨씬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UV께서는 정재용 씨의 그 코러스 실력이라든지 어떻게 평가하시던가요? 평가 자체를 월월월월 하는데 그거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제가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만약에 같은 가수였으면 아마 그쪽에서 좋아요. 처음에 너무 긴장돼가지고 근데 뮤지션 노래는 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눈길 쓰신 있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현장을 어색하게 만드셨어요. 예. 그날이 결혼 15주년 시작하는 새해 이렇게 가볍게 즐겁게 보시면서 웃으면서 들어가서 사랑을 느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